멍이란? 멍이란?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멍은 잠깐 좀 생각해볼게. 멍은 글쎄요. 잠깐 스위치를 끄는 거 아닐까요? 스위치를 끄는데 아예 전원을 끄는 거라기보다 뭐 컴퓨터로 치면 약간 잠자기 모드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전원을 아예 끄면은 죽거나 아니면 아예 꿈속으로 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잠자기 모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티스트로서는 이 도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이 한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사실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퍼포먼스이지만 설치이기도 하거든요. 바쁜 사람들 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발칙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들과 어떤 다른 시각적 충돌을 만들어내는 게 그 저희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뭐 대회 자체는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즐기신다는 면에서는 저도 뭐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누구를 뽑느냐는 사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대회가 갖는 의미랑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등장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제일 의미가 있어요. 대회가 벌써 이제 4회째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것도 대회라고 너무 치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재밌고 즐기자고 만들었던 건데 너무 치열하게 다들 우승을 생각하시면서 이 더위 땡볕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땀을 막 흘려가시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이것조차도 너무 치열하게 하시는 것 같다. 아, 이거는 좀 내려놓는 대회인데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강대회는 사실 국제대회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강대회지. 네, 국제대회를 계속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명색이 국제대회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단 또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도 싶고 또 만들려고 또 계속 한번 노력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을 때 또 해외 분들 반응도 궁금하기도 하고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풍경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역대 대회 중에 가장 힘들었던 대회였을 거예요.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각자 이 대회에서 느끼신 점들은 아마 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